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여, 창세전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치 않고 이루셨나이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아버지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상적부터 불순종했고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선악가로 태어났기에 악질적으로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마귀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도 배은망덕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아침도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은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찾고 무너진 에덴을 일으켜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 싸우니 이 시대 나그네의 길에서 세상에 바랄 것이 없고 오직 위의 것만 찾아서 성산에 갈 수 있도록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은 능득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모여드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고난과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고난을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입니다. 8장은 성산 축복, 새 시대 축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질투의 신인데 시온에 복받아가라고 시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드리팹니다. 그래서 시온은 시온산인데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복주신 산인데 그 산에서 다윗이가 나라를 세웠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상해버린 뱀이 용이 돼가지고 영체로서 공중 권세를 잡고 솔로몬 성전을 집중 공격하니까 솔로몬 성전이 우상으로 꽉 차고 무너졌습니다. 그 인간은 마귀를 못 이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첫 아담부터 두째 아담까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법을 바꿨습니다. 다섯 개의 법을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고 성령의 법으로 옮겼습니다. 인간이 법을 받아도 못 지키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정대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산에 가는 것은 인간이 갈 수 없고 성신님의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럼 대체 믿습니까? 미국 갈 때 뭐 타고 가요? 틀렸어. 배도 타. 비행기만 타는 거 배도 타지. 그렇잖아요?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여러 교통수단이 있지만은 새 시대에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 또 예수님이 붙들어줘야 되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2000년은 주님은 잠깐 오셨다 가셨어요. 6월절 양으로.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보냈어요. 성령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오순절에 역사하고 초막절에 또 남종 여종 역사에서 이 성경이 성취가 됩니다. 그 사도들은 사도지 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들이 계시록이나 예언서 손대면 죄가 돼요. 불법이 돼요.
하나님 안 맡긴 법을 지갑에 겁막이 덤벼들어. 그렇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7대 법이 있는데 율법은 모세에게 정권대사로 모세만 율법 받았지 다른 사람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받은 사람이 가르쳐주면 따라가면 되고 그 은혜시대에 예수님이 사도로 와가지고 사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제자들도 사도가 된 거예요. 열두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바울은 십자가 도만 전하는 거죠. 성신 받고 그 역사는 성령이 하시지 인간은 못합니다. 그 사도행전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것이 사도들 입을 손을 통해서 십자가 도를 전한 것 뿐이에요. 베드로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도망밖에 못 갔어요. 예, 타락인 인간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땅에서도 타락했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소리같이 냈잖아요. 행전 2장에. 그래서 나가니까 5천명 4천명이 막 회개하고 나오는 거라요. 그 성령 역사입니다. 그 계시록의 사도한 계시록은 앞으로 될 마땅히 될 일이기 때문에 예언서인데 다시 예언인데 그것도 성령하십니다. 일곱 명이. 그 성령은 하나님 영이지만은 율법시대 성령은 제사장, 왕, 또 선지자에게만 개인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 다음 은혜시대는 만민에게 오순절 역사했고 재림때는 남종 여종에게 특별히 인을 쳐서 13만 4천을 일으켜서 용을 잡고 이 땅을 다시 뒤집어 퍼서 새하늘 새 땅 사람도 전부 새로 건축이 되죠. 뭐 병들고 뭐 부패되고 만나 아프다 그러고 병원 가고 병원을 없애야 돼. 병원을 병원 문 닫아야 돼. 예? 그러면은 병이 없는 세상이 어디냐? 새 시대란 말이죠. 거기 가렸고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셔. 막 잘못되면 두드려 패고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못 받아가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고난은 많지만은 고난의 풀무리 지나가면 신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고물상이요. 고물상이 아주 고물상. 예? 우리 주변 상도들도 고물상이 많잖아요. 그거 가면 뭐 모서는 폐품 다 나와. 쇠부채도 나오고 종이도 나오고 예? 되게 다 나와. 그 쇠는 다 모아가지고 저 용광로로 싣고 가요. 그럼 불에 집어넣으면요 쇠가 물이 돼버리 물. 그 물을 형틀에 집어넣으면요 가마솥도 나오고 무쇠솥도 나오고 먹는 거 다 만들고 손가락도 만들고 예? 그래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구약은 첫 번 창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신약은 예수님이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새 일을 구하면은 육체를 다시 고쳐서 불 속에도 안 죽는 변화체로 이사 43장 42장에 새 언약과 새 일, 새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신이십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가라고 복을 받을 사람이 딴짓하면 두드려 패서 가르쳐줍니다. 그 매를 많이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 간섭 안 해요. 시큰 죄짓고 지옥 가라고 가만히 놔둬요.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이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라요. 우리 한국의 재벌가들 돈 많아요. 멋있게 살아요. 근데 소망이 없어요. 지옥 가요. 예?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그날이 오겠어요. 소돔 고모라 같이. 그 넓은 소돔 고모라가 다 불타는데 아브라함의 기도 역사로 조카가 나왔어요. 노새가 나왔다고요. 불 속에서. 그래서 마누라는 뒤돌아보고 소공기도 됐지만 짝가정으로 두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복 줬지만 그 외에는 복이 없어요. 그 조카놈도 복을 못 받고 그 딸의 몸에서 자식이 난 것이 모압 관문인데 이삭의 대적이 된 거지. 철저히 원수라요. 원수가 집안 식구요. 오늘 그들의 싸움이 해교하고 기독교 싸우고 유대교 싸우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응? 자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적. 그 이제 성경은 출발점이 있는데 하나님 돌아오셨다 캐. 이걸 알지 못하면 사도요. 선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언제 돌아왔죠? 몇 년도에? 하나님 시온에 돌아오셔서 몇 년도 돌아왔죠? 75년. 응? 75년도? 그 몇 장에 있어요? 이스라엘 몇 장에? 응? 있어요. 잘 안 들려? 12절이요. 들렸어? 1장 12절 유다를 놓은 지 몇 년 돼서? 70년 거기 돌아온 예수. 하나님이 돌아와가지고 목줄 쳐. 16절에 여호와가 돌아와서 목줄 친 것이 2장의 소년이 측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재단이란 말이에요. 이거 공개했지만은 말해도 안 믿지 않고 또 믿지도 못해. 현재 세상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위에서 작정이고 이 땅은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100%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서 쫓겨났다니까요. 안 맞아.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니까요. 왜?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그리고 오순절 성신이 오니 그것도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성신의 종이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혼란이 오고요. 미혹이 오는데요. 어제 어떤 인천의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 계시록 강의지 읽어보니까요. 참 특이한데. 그 미국에서 이상남 목사하고 장 목사가 장 요셉하고 666이 베리치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난리가 났는데 또 한국도 왔는데 목사님이 베리칩이 6이 아니라는 면에는 한번 만나보죠. 미국의 이상남에서 만나고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 홈페이지도 가서 좀 공부를 하세요. 거기 다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베리칩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틀렸다면은 사명감으로 한번 변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명이 미혹의 사명인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깨닫고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이메일을 보내보지요. 예, 한국은 다 보냅니다. 한국의 베리칩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편지로 보냈는데 책으로 보냈는데 미국은 태평양 못 건너가잖아요. 그 사람 이메일도 잘 모르는데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미국의 목사님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한번 연결시켜보지요. 그냥 찾아오겠대. 목요일날 오라고 했어요. 그럼 계시록 작은 거 186페이지 그거는 선교용이고 330페이지 큰 게 있는데 오면은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겠대. 모두가 종교활동, KNCG 활동, W 활동이 WCC가 맞다 하는데 유독히 최 목사는 그게 틀렸다 하니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KNCC 회장 김삼만 목사 이런 큰 교회들이 다 따부시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그 교회 양태는 어떻게는가요? 죽은 거지? 한마디로. 그럼 큰일 났잖아요. 한국교회 아홉 개 교단이 양이 다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그거 알고 그것도 나와야 되죠. 거기다가 해체 모여야지. 그 궁금한 게 많아 지금. 근데 성경이 다 해결돼 있어요. 죽재기는 가고 알고 곧 나오고. 그 타장마당이란 말이죠. 일은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의 일을 주인이 챙겨야 되지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사 41장 4절에 뭐 이렇게 했어요. 동방사람 나갔는데 들어보라 이게요. 누가 보냈느냐 그 사람. 동방고레스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 보낸 게 맞지? 그 만대를 누가 챙겼느냐. 내가 잔 게 맞느냐? 맞습니다. 그 43명 특권이 돼서 내가 정한 대로 행할 것이니 누가 맞겠느냐? 해서 안 했어요. 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그래서 무소불능, 무소부지, 무소부재, 진실무의, 완전무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 스가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1975년도 5.15 승리기요 8월 15일 한일의 출발 돌아왔다니까요. 이걸 말 못하면요 사도야요. 그 예표 교회에서도 이걸 말 못해요. 예표 교회에서 70년 65년 연대를 전혀 몰라요. 안 배웠었나요. 내가 깨달았지. 이 목사님 때문에 연대를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 목사 부활 믿는 사람들은 연대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 모르는 놈이 아는 놈 보고 이단해. 항상. 예? 내가 이 이단하면요. 안 합니다. 집에 가지. 왜 이단합니까? 정통 가야 되죠. 내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외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이 둘인데요. 구약은 뭐요? 표면이죠? 지역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면인, 이면적인 아담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14만 4천이 모여가지고 예수 왕국 이루는데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성이란 것은요, 거룩과 성자입니다. 그 성산, 산이 거룩하다는 것 셋이 되고요. 성도, 거룩한 물이, 성전, 거룩한 예배당, 성자는 인간에게 붙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하나님 붙여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도장을 찍고, 성신이 도장을 찍어야 성도가 돼요. 그렇게 율법을 걸머지고는 성도가 못 돼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율법은요. 성신도 못 받았어요. 예수도 못 만났어요. 그게 모세 백성들은 그 딱딱한 율법을 걸머지고 복받아 타는데 수박과 닭개식이요. 4절은요. 그럼 성산에 가면 얼마나 사느냐.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은 게 영생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길거리는 땅이죠. 이 땅에 길이 있잖아요. 예수가 길이잖아요.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이 세상 나이 많으면 지팡이 잡잖아요. 그 천년시대 가면은 죽지 않고 나이가 천년이 천살 산다 그 말이죠.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요즘 애들도 장난 못해요.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공부한다고 그래서 눈만 뜨면 가방 걸머지고 학원 가. 응? 학원 간다니까요. 3살, 4살, 5살 응? 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무슨 뭐 영어학원 뭐 학원 다녀요. 애들도요. 그래 애들이요. 이렇게 사면 중리 안 했길래 자살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자살해요. 너무 복잡한 세상. 서로 대결의 세상. 공부로 전쟁하는 거죠. 그 학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근데 새 시대는요. 할 일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장난한다. 모두가 장난한다. 일이 없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이 땅에 제약세상에 살다가 시대가 바뀌어져서 새시대 갔더니 생활이 달라졌어요. 예? 거기는 지혜로 말씀이 꽉 찼기 때문에 부족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살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부르고 살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그 출발점이 동방입니다. 그럼 아담이가 살던 데가 에덴 동방인데요.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 에덴 동산. 그 예수님 동방에 왔어요. 그 동방 박사가 배를 따라갔어요. 여가 동방 역사입니다. 그 동방에서 불이 붙으면은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동서에서 그래서 마태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나라의 본 자손은 독사 새끼라 다 쫓아내버리고 흩어버리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59장 18절에 서방 사람은 두루 떨고 동방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다 했어요. 동방에서 중앙재단에서 세일의 빛이 나타나면 서방 사람들이 와서 하나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응? 자, 인도하여다가 인도는 천진난만한 걸 데려가는 거예요. 그 누가 일곱 명께서 성령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성경은요, 뭐죠? 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사람은 선악가로 다 망가졌어요. 못 써요. 우리 육체는 썩어야 돼요. 근데 질그릇인데, 깨진 건데, 보배를 담았어요. 예수가 보배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예수는 보배요. 우리는 질그릇이요. 그래서 예수 덕택에 질그릇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떡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주고 영식떡 주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썩는 떡만 찾아다니냐? 내가 그거 주는 게 아니야. 영생떡을 주러 갔단 말이야. 영생떡을. 그게 제자들이 영생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에. 이 갈릴리 해변에 어디 영생떡이 있습니까? 사막과 물밖에 없는데. 아, 영생떡은 내가 주지. 당신이요?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영생떡이라니까. 내가 하는 말은 밀가루떡이 아니야. 영생떡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까지 하늘의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영이지 육이 아니야. 육이 먹는 물고기 보리떡이 아니고 영혼이 먹는 말씀의 떡이라 이 말이죠. 말씀. 예? 예수님이 노고스 말씀이 육식이 됐단 말이죠. 응?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님의 손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어요. 손. 손은 뭘 가르치느냐? 손은 몸의 대표인데 손으로 뭐 가르치기도 하고 밥도 하고 손으로 일하잖아요. 손. 행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손으로 나타내. 글씨도 쓰고 손으로. 손이 없으면 발로 글씨 쓰지. 조카. 발로 그림도 그리고 손으로 하기로. 그러면 손도 없고 발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입에 붓을 들고 입으로 이렇게 조카를 해야지. 입으로 또 글씨 했어. 구하냐? 입구자? 그렇지. 족자는 발족자지. 그러면 입도 없으면 뭘 해야? 입이 없으면 밥 못 먹으면 죽지. 그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내 손으로, 내 손으로. 그럼 그 손이 이 손이냐? 마음속의 사상이지. 그럼 예수님 십자가 손만 딱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다른 지체는 그 땅에 있어서 십자가 안 올라가고? 아니죠. 다 올라갔죠. 그럼 계시록 13장에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세 불목한다고 응? 공상당이 받아서 난 짐승이 용의 근세를 받고 42달 동안 표를 받으라 하는데 그 손과 이마가 우리 육체냐 우리 지체냐 사상이지. 간첩은 얼굴에 간첩 써 있어요. 이? 그 대부분 잡아 간첩이라고 간첩 써 가지고 지나가면 잡아. 그 맞아요? 간첩은 가발도 쓰고 간첩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녀. 그게 후 3년 반이 오면은 용이 지배하고 푸틴이가 지배하고 수정 통치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666이지. 예? 무슨 손에 뭐 베리치 비벼 커트가 그러면은
바다 와서 짐승이 나왔는데 짐승의 비밀을 몰라 그래요. 계시록 17장 9절에 짐승의 7절부터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리라. 요한아 써봐. 짐승이 머리가 7개지? 네가 지금 6개 머리에 짐승 노마에 잡혀왔지? 그럼 5개 지나갔지? 하나는 노마는 있지? 앞으로 또 하나가 나오지? 잠깐 있다 지나가지? 그럼 성도나로 오지? 그 짐승이 컴퓨터냐? 그게 베리칩이냐? 응? 예? 7마리 짐승이 짐승의 비밀 알아야 짐승의 포도할 거 아니야? 짐승의 숫자 666이 뭔데 그게 베리칩이냐? 용이 미쳤나? 베리칩에 건세 주게 그 베리칩이 지대로 걸어 다니느냐?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느냐? 그거는 베리칩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지. 그럼 지금 후사년 반도 안 왔는데 베리칩에 겁나는 사람은 그런 미혹받은 사람. 뭘 몰라가지고 짐승이 누구냐? 666이 무엇이냐? 용이 뭐냐? 마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혼선이 와서 뒤죽박죽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이 미국의 이상남 목사 이런 사람들이 무엇도 모르고 그래 박씨라는 사람이 박노아라는 사람이 1986년도에 바코드가 666이라고 광고를 냈어요. 그 바코드 책이 나한테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바코드로 찾으니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들어서는 요즘 2012년도에 나서는 아니야 베리칩이 666이야 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것도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지금 와서는 자기가 하하 내가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구나. 아이고 가슴 아프다.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예? 그 베리칩을 증거한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따라가는 사람도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런데 베리칩을 주장한 사람은 잘못을 말하는데 따라온 사람은 그게 옳다고 또 증거한다. 그게 목사요? 그게 목사냐고. 아, 담임선교회 이장님이가 주님 온다고 난리 쳤는데 수망상 망신하는데 그게 북목사가 장목사예요. 장요셉이라는 사람이 장만영인가 장만호인가 장만호 장만호인데 이름이 미국 가서는 자기 이름이 들통났으니까 이름을 고쳤어. 요셉이라고. 그 만만한 요셉이냐? 요셉은 만만하냐? 그래서 난리를 쳤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10편 1편 1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세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 어디요? 오만한 자리가 마귀 자리지. 마귀 자리. 악인이 누구요? 마귀지. 사상을 가지고 성경은 사상입니다. 그럼 이사야 66장 18절에 이사야 68장은 없지? 66장은 있죠? 있어요? 18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시온을 보고 시온아 내가 너희 사상과 소위를 안다 했어요. 그 성경은 뭐요? 사상과 소위요. 사상, 시온 사상. 시온의 소위. 이 사람이 된답니까? 사람이 이마는요, 인격을, 응? 육신의 이마가 아니요. 그 사람 됨됩니까? 인격이 예수 닮았나, 마귀 닮았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손은 행위를 갖춰요. 그럼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는 행실이에요. 예수가 옷이요. 그 예수인 사람은 영이, 정신이 예수께 갔다 그 말이죠. 그게 사상이 777. 마귀한테 가면 666. 세상 아랍에서 6이 아니. 그럼 6자 딱 붙이면 내가 마귀란 말이요? 그럼 내 주민등록에 6이 있는데 그건 빼버려야 되겠네. 마귀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말씀은 사상이지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영이지 6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영이야. 육이 아니야. 구원은 영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질그릇에 영이 담았으니까 질그릇도 고쳐서 변화되는 것이지. 그 영혼도 안 살았는데 육이에 또 혼자 지어도 살아. 여기. 아, 그래서 냉면을 담아야 냉면 갖다 주지. 그 빈 그릇 갖춰 먹기 냉면 머리 가면 그 누가 먹겠냐 말이요. 냉면을 담든지 뭐 국을 담든지 밥을 담아야 갖다 주지. 예수가 본 주인이지.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그릇에 무슨 뭐 육자 부셨다고 마귀야? 마귀가 더하기 마귀지?
말이 안 돼, 소리한다, 이게. 그러니까, 성산에 가는 사람은 선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양식을 먹고, 깨닫고, 일을 하고, 변화받고. 그럼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을 따라야 돼요. 양이 목자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양이죠. 우리 양이죠. 그럼 목자가 하잠하는 것이지. 뭐, 양의 주제에 뭐, 목자님, 베리시비 666 맞죠? 미친놈아. 그래지, 예? 예? 우리 예수님 목자 맞아요? 그 예수님 물어봐. 뭐 예수님, 예수님. 그 저, 이상남 목사가요. 그 베리시비 666 한데, 그게 맞습니까? 하면, 저놈을, 열대를 때리라. 2714야. 그죠? 2718 가면 그 매 맞을 놈이야. 그래서, 이 성경 변론인데, 영적 변론이지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무슨 뭐, 무슨 기도원에 예수 나타났다 뭐, 여기저기 타지 말고, 네 마음의 시온이지, 네 마음이 예수지, 어떤 장소나, 어떤 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귀하려니와. 남은 백성이 새 시대 간 사람들, 귀하다. 놀랍다. 참 이상하다. 이런 거 처음 봤다. 내 눈에 어찌 귀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 뭐요?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 이루려고 하나님이 6천년을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사람이 복받으라고 시간을 길게 잡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데, 영생인데,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체험하고 받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맙죠? 감사하죠? 감사 안 해요? 감사하지. 한 달 한 번만? 범사에? 범사 감사하면 죄요. 가다 자빠져도 감사해야 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내 백성이요. 그게 진도이라든 남은 백성. 학계 서가라로 이루어진 인격. 시온산.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성실과 정의가 777이요. 시온 사상이요. 그 불의, 불충성,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육자백이요. 그다음 9절은요, 평안한 수술을 얻어요. 새 시대 가면은, 그 새 시대는 너도 나도 가는 게 아니고, 70년을 믿고, 머리돌을 가지고 다림줄을 잡아야 새 시대가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때에 두 사람만 갔어요. 법궤를 면 사람만. 홍해는 건너왔지만은 광야에서 60만 대중이 다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마귀가 끌어갔어요. 두 사람만 남겼어요. 그것이 우리 교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할지어다. 두 선지요. 에스라 5장에 학개서가량. 그 학개서를 제가 74년도 2월 달에 깨달았어요. 빌어서. 65년도에 1965년도에 수도원에 입산해서 7년을 공부하고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불러가고 거기서 나와서 72년도 8월 8일부터 우리가 가는 길인데 74년도 2월 달에 대전에서 부흥을 하는데 김천모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교회에서 그때 모인 종들이 학계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2월 74년 2월 달에 첫 번째 집회라고 대전에서 두 번째 집회를 금계교회에서 충청도 옥산면에 청원군 거기서 두 번째 집회할 때 학회서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가를동, 용산 가를동에서 세 번 집회할 때에 또 스가라스를 열었어요. 연대를. 새로 오셨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힘을 얻은 사람이 이신봉 장로님이에요. 이신봉 장로가 그때 학계서를 읽을 때 자기 손에, 야, 이 구의사가 정말 이렇게 귀한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도 구의사에 모였죠. 64년 구의사는 예표기 때문에 학계서를 모르고 구의사를 그 날짜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계룡산 수도원에서 64년 구의사에 오늘부터 애굽 땅 중앙재단이 건축돼야 된다. 사포 쓰고 2천원 가지고 70원 건물을 지어라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 8개월 만에 지었어요. 64년 구의사에서 65년 5.15에 승리교를 세우고 여기서 용을 잡는데요. 그래서 계룡산은 닭이 용을 잡아. 네? 예수님이 닭이거든요. 마태 23장에 암닭이 예수님인데 예루살렘의 병아리인데요. 그 병아리들이 엄마 날개에서 안 가고 노마 독수리 날개에서 밑에 가서 다 잡혀 먹겠어. 가이사가 왕이네. 유대인들이 예수가 왕인데 지금도 거짓 선지들이 와서 뭐 베리치비니 뭐 666이니 뭐 다브르시 할게 거기 용의 새끼들인데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아홉 개 교단도. 그럼 학교와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70년 회복이다 이게요. 70년을 증거하는 스가랴 1장 12절. 다리오 정권, 유신 정권, 그 현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박정희 대통령 예수도 안 믿는 분이 어떻게 군사 힘을 해가지고 또 민정으로 가가지고 대통령 당선 두 번 되고 또 세 번 하려고 헌법을 고쳤어. 그래서 유신 대통령이 한 번 돼서 6년, 또 두 번째도 당선돼서 그리고 1년 지나서 79년도 11.6 사태가 나서 서거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사한 거예요. 왜? 고레스가 나와야 되는데 2500년 전에 죽어도 고레스는 올 수 없고 고레스 무덤이 있습니다. 이란 가면 파사에. 예? 그 사진에 나와요. 컴퓨터 세면 고레스 무덤이 엄청 커. 왕릉이에요. 왕릉. 예? 꼭 우리나라 경주 왕릉 있잖아요. 그런 큰 누가 시체 홍채가 가고 엄청 크게 산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에지트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속에도 왕들의 무덤이 그것이요. 그 왕들 시체 그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은 구약은 우리 거울이고 진짜 이 시대 고레스는 이사야서 이루는 이사야 22장 36장 고레스 히스기야 시대의 그 고레스 역사는 우리 거울이고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왕으로서 대통령으로 걸어간 발자취가 영적 유다의 정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학계서가나가 2500년 전에 예언했지만은 그 당시도 보여줄 때도 됐지만은 사실은 머리돌은 재림입니다. 스가랴 사장 스룹바벨 머리돌 나오죠. 구약에는 머리돌 없었어요. 버림돌도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지 보좌에. 근데 이 두 선지자 입의 말을 이때에 이때가 뭐요? 이때가 이때지. 이때 드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담 후손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죄 문제는 망할 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통에 빠졌어요. 그냥 두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내서 구원을 시켜요. 그게 성경이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잘 다듬고 머리 빗고 옷 새로 입고 설교하면 의인 같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선악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데도 착각하고 없는 줄 알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다 제사함 받고 원죄도 사함 받고 다 받았대. 그러면 세일을 쓸데 없잖아. 원죄도 사함 받았다면은 그렇죠? 만약에 십자가의 피로 유월절로 모든 원죄 자범죄가 다 없어졌다면은 세일은 왜 고하라 그러고 계시록은 왜 줬나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세일을 구하라, 몸을 고쳐주리라, 변화체 되리라, 인을 쳐라,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 됐지, 됐다면은 왜 하나님을 또 치락하느냐 그 말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3대 절기, 삼위일체인데 두 개만 해서는 한 개 더 하라 이 말하네요. 그 두 개 절기지 그거 받은 구원이 뭐요? 영원의 구원이잖아. 응?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체를 왜 만들었느냐? 육체의 사람에게 찬송받으려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육체가 썩었으니까 이 썩은 걸 살리려면 세일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올해 무고 포도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게 맞는데 오늘 모든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 믿고 원죄도 사망받았다니까 내가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 원죄 사망받았어요? 당신 신경질 안 나? 미움이 없어? 정욕도 없어? 탐심도 없어? 당신 안 죽어? 죽지. 그 죽음이 죄값이 아니야. 로마서 6장의 죄값은 뭐요? 죄값이 뭐요? 사망했잖아. 그럼 당신 죄 원죄도 사망받았다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죽어도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주님 올 때 안 죽고 하려면은 세일이 필요하대기. 육체구원이 필요하대. 예? 그래서 학교 서가를 꼭 붙더란 거예요. 그 서가라서에 예수님 그 거쳐 갔어요. 9장 9절에 당나귀 타고 갔죠. 11장 은삼기 사제 갔죠. 13장에 죄를 친 셈이 열렸죠. 보혈의 셈이 그 세 군데만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다 재림론이에요. 예?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를 사도들이 썼어요. 마태가 쓰고 마가가 썼는데 신약성경은 이루어진 사건들. 근데 계시록은 이루어질 거 앞으로. 그게 바로 옛날 선지로 다시 돌아가라. 그걸 다시 연하란 말이죠. 자, 10절에요. 어떻게 선을 경고했죠? 학계사가라는 죽을 때라도요, 합격하고 죽어야 돼. 그게 무작위 된 거야. 막 몸살아서 막 강가 열이 폭발해도 합격. 그러면요, 그 사람이 무작위 된 거야. 응? 자,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싸그럽지 못하였고, 예, 이제 우리는 이 시대는요, 보상을 못 받았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보상 안 줘. 새 시대가 주려고 묶어놨다가,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편하지 못하였었나니,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며니와, 이 세상은 사탄이가 서로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는 것이 마태 24장이 됐고, 이사 19장에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편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농사진데 말이요, 천년시대 가서 농사지어 그게 도덕도 없고 대적이 없으니까 농사지나도 자기 땅에 자기 먹지 누가 안 가져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항상 이 조건이 남은 백성입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른 줄 잡아야 돼요. 근데 새 시대에 간 사람은요, 하나님이 끌고 가요, 강권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요, 발 못 치게끔 고난을 줘요. 이 땅에 재미가 없어요. 살 맛이 없어요. 예? 그 만나 성경과 보고 있는 거야. 성경이 재미가 있어. 세상이 재미가 없어. 예? 그래서 성경 따라서 새 시대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새 시대에 간 차라니까요. 동방정사차, 동방정사차가 잘 가고 있다, 지금요. 그래서 하늘은 이슬을 내립니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이방은 마귀, 육자배기 사상적으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루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손이, 나 좀 봐요. 이 손이죠. 잡았어. 이렇게.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네 사상이 표현할 때 손으로 성경을 잡았다는 것은 네 머리통 속에 마음에 이 성경을 다 받아들이는 것. 그럼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어요. 응? 13장에 섰어, 뒤에. 그리고 그 이마에 아버지님이 있어. 그 이마가 이 이마입니까? 여기 아버지님 보여? 안 보여. 내 속에서 입으로 나오지. 그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야. 이 이마가 아니야. 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아닌 거야. 14장이 아니면 13장은 아니야.
이게 사상이야 지금. 그게 뱀을 따라가 만든다. 그럼 아담 하와가 뱀에게 맞아 죽었죠. 뱀의 거짓말에 죽었죠. 그게 베리칩이요? 그럼 하와의 이마에 베리칩 꼽았어? 알파 라마 오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알파 때에 아담의 가정에 마귀가 뱀이가 찔러서 죽었다면 오늘도 뱀이가 용이 사상으로 찌르는 것이 지금 무슨 베리칩 뭐 바코드가 뭐 필요하냐고 말이요. 뭐 건총이 필요하냐고 아니란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 성경 원리를 알면요 다 풀려나와. 성경이 다 풀려나와.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개발할 때 열조가 누구요? 솔로몬 성전에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 은혜는 뭐요? 은혜가 눈에 보여요? 은혜가 뭐 동그래 뭐 네모졌어? 은혜가 뭐 별사탕이야? 어? 은혜가 뭐야? 은혜가 감빵이야? 은혜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가 은혜잖아. 진리다 진리. 영이다 영. 그러면 666도 영이란 말이야. 영.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온 77지도 사상이지. 내가 여기 시온 썼다고 시온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어야 시온이 되는 거지. 그 마귀한테 붙으면 666이 되는 거고 예수가 붙으면 777 되는 거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 교회 다녀도 은혜 못 받으면 마귀 따라가. 그럼 교회가 둘로 갈라서요. 알곡죽적이 성전 안에 성전 밖에. 너희는 두루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가르쳐줬어요. 뭘 하라고? 성신 따라가라고.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절대 남 속이지 마. 예? 마태 6장에 아니면 아니라 옳으면 옳다. 머리끌 하나도 휘고 끊게 못하는 것이 뭐 된다 안 된다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예루살렘 하지 마. 너희는 아니면 아니라 확실히 분별하라고. 그 진리가 예수가 맞아요? 맞다. 맞다 이게.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라. 참말아 참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응?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화평한 재판은 공평한 재판이란 말이에요. 옳고 그런 것을 수평적으로 응? 억울하지 말고 심중에 마음속에 마음이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마귀는 뱀은 잡아먹잖아요. 그 예수님은 당신을 주잖아요. 생명을 주잖아요. 예수가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 예수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 2장 5절에 했잖아요. 너희 안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응?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서로 당을 짓고 서로 깨물고 찌르지 말라 이게요. 응? 그 사탄 역사거든. 당 짓는 것이. 그 갈라디아 5장 17절 18절에 육체의 열매는 15가지 성령은 9가지 열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오늘은 용이 허락을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42달 동안 후산 옵니다. 그때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거짓 맹세예요. 정치나 종교가. 그게 오늘 WCC고 협상주의예요.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거심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지어 싫어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챘는데 유대인들이 아, 진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애비를 닮아서 거짓말쟁이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니야. 너 아버지는 뱀이야. 마귀야. 예수님 설교했어요. 오늘도 교회들이 마귀를 따라가요. WCC, KNCC. 그러니까 영은 구원 받았지만은 육체가 문제예요. 이제 육체가 너와 같이 죽어야 돼. 그럼 영혼도 천국 가려면 지금 죽으면 되지만 하늘에 빠지면은 천년 지옥 갔다 이제.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이 4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건데요. 예레미야 52장 5절에 5월의 금식은 5월은 성전이 불탈 때요. 예레미야 52장 12절에 7월의 금식 7월은 41장 1절에
그 나라 총독이 피사당했는데요. 총독이 피사당해서 7월 달에 이스마엘이 와서 그 10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은 52장 4절에 포로가 돼요. 시드기야 9년 10월 예레미야 39장 1절도 있고요. 그렇게 이 월수가 말이죠. 4월, 5월, 7월, 10월 1년에 네 달이 고난받는 예루살렘이 원수에게 잡혀가고 막 죽고 불타고 이렇게 더러워진 고난의 달인데 그래 그런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했어요. 그 우리 한국도 일제 신사참배 때 일제 압박시대에 신앙 절개를 위해서 옥중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는 한국 교회의 순환, 여기 수원 제암리에 교회 전체가 일본이 불질러 버렸어. 한 30명 불타 죽었어요. 교회가 마귀 때들이 교회를 막 불태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불탔어요. 근데 이런 순환 당할 때 그 후손들이 기도하잖아요. 슬퍼서 그걸 다 보상해 주겠대. 돌이켜 주겠대요. 그 순교한 사람은 왕권으로 부활하고 그 더럽게 살다 죽은 것보다도 깨끗하게 진리에 죽으면 왕권에 부활받잖아요. 그 죽을 때는 정말 비참했지만 부활하니까 영광이잖아요. 그 우리는 고난을 유익으로 안 해야 돼. 유익으로 고난 당하겠죠. 싫지만은 고난이 싫지만은 그래서 우리 형님들은 성판에 못을 박아놓고 걸로 걸어가라고. 그 맨발로 걸어가니까 못이 발등으로 올라와 옮길 때마다 피가 칠칠 흐려서 쓰리고 아픈 십자가 그런 고통을 받고 왔다고. 근데 나중에 부활하면 그게 왕권의 부활이라. 뭐 꽃신을 신고 구두를 신고 다녀도요 부활 못하면 썩을 부활이지만요 신도 없이 맨발로 가시를 받고 철못으로 걸어가는 부활 걸으면 변화체 부활 걸으면 돼. 부활체거든.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라. 하나님 요구가 그게 예수 닮아지는 거지. 그 어떻게 예수 닮아지느냐? 포도나무 가지면 되면 진액이 내리죠. 성령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5개월 또 옵니다. 14만 4천과 흰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천년시대 이루는데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옛날에는 성읍이잖아. 지금은 국가잖아. 국가. 이 나라 저 나라. 응?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어디로 동방으로 우리 중앙재단에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5개월에 막 돌아와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7절 8절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온다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강대국가에서 소련에서 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다 했잖아요. 지금은 못 와요. 몰라요. 감춰놨어요. 초막절이 터지면은 알곡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 초막절 역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방언이 달라. 한국 방언이 아니야. 외국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 하나요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하나요. 스룹바벨이요. 고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자, 누수 듣고 보고 왔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 함께 가겠대. 따라오겠대. 그럼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 중앙재단에 기둥이 나오고 흰무리가 나오고 왕권이 나오고 그래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초막절로 세상 끝을 맺고 천년시대 찾아주겠다. 그 말씀이 성산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이 확실하죠? 확실히 믿어야 돼요.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담이 망쳐버린 에덴 낙원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일으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셨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열심히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마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이 빛나는 종들로 쓰시옵소서. 종으로 불려왔으니 미련한 종들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사 기록한 말씀을 깨닫고 이 불같은 말씀을 외칠 수 있는 파수꾼이 다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 13만 4천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록한 말씀 이루어지는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도 사탄도 필요해서 용이 허락을 받고 나왔나이다. 이 붉은 용, 이 666 공산당 정권, 그리스도의 교권을 다 이 땅에서 심판해버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만 모아서 시온산 정부를 이루시는 아버지여 속히 이루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